저희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자동차와 협력을 통해 의왕 ICD에서 인천항에 자율주행 트럭 시범 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이 구간은 인천항과 수도권을 오가는 컨테이너 물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이며 많은 교통량으로 인해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하는 구간입니다. 현대글로비스는 자율주행 트럭을 실제 화물 운송에 활용함으로써 정체 후가 운전 시 운전자의 피로도를 감소시키고 최적화된 연비 주행을 실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. 교통 정체석에서 대형 트럭을 운전하는 것은 매우 높은 집중력을 요구하는 어려운 일입니다. 대형 트럭 운전자분들은 보통 한 달 중에 25일, 하루에 8시간 이상, 매일 400km 이상의 거리를 운전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길고 지루한 고속도로에서 보내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는 고속도로의 운행의 일부분을 트럭에게 시키기로 하였습니다. 사회가 발전할수록 화물 물동량은 더 늘어날 것이고 더 많은 트럭과 운전자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. 자율주행의 목표는 이 트럭 운전자의 수많은 업무 중의 일부를 대신하여 운전자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트럭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입니다. 가까운 미래에 자율주행 기능이 액션트에 적용되었을 때 트럭 운전자분들에게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주행 편의 기능으로 또 일반인분들에게도 안전한 트럭으로 인식되기를 희망합니다.